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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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운동 할 건데요. 두렵습니다. 오늘은 유효 횟수로 가슴을 거의 폭발시키는 루틴을 한번 해볼 건데, 요즘에 장성혁 선수님이 닐힐하고 뭐 레스트 포즈 이런 테크닉 쓰잖아요. 사실 레스트 포즈가 이펙티브 랩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옛날 올드스쿨 방식이긴 한데,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한 10개 정도 하고 이제 딱 실패할 것 같은데, 왜 누가 이렇게 한두 개 더 도와주거나 아니면 하나 더 했을 때 그 하나 더 하다 보면 진짜 힘들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 횟수들이 유효 횟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횟수들을 모아서 하는 루틴이고요. 이걸로 한번 가슴을 끝내버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덤벨 프레스로 해볼게요. 처음에 시동을 건다고 해서 이그니션 세트라고 하는데 한 10개 정도 할 거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이펙티브 랩스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쉬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쉬고 해서 총 20개를 채우는 거죠, 이펙티브 랩스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트간 쉬는 시간은 15초입니다. 나오세요. 이게 약간 변명인데, 제가 이거 누워서 들 때 이미 하나를 들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를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더 이상 못해. 완벽한 질패진까지 온 것 같아요. 한 세트 했는데 지금 가슴 터질 것 같아요. 좋아요, 진짜. 운동은 강제 반복이다. 아니, 진짜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첫 번째 운동에 끝내겠다는 마인드긴 했어요. 우리가 케이블 크로스오버 할 때 보통은 많이 늘리고 많이 수축하는데, 많이 늘리진 않고 수축만 할 건데, 수축을 좀 이렇게 발 안쪽으로 모아서 서로 교차되게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부터 20개 가겠습니다. 유효 세트 자체 촬영은 오랜만에 하는데, 제가 이거 해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좀 응용해서 운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게를 꽂고 20개를 해야지 하면, 보통 한 12개 뭐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치면, 옛날에는 그냥 12개인데 끝내야지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15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해서 어떻게 해서든 20개 채우고 한 세트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운동의 강도가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보통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의지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잖아요. 저도 강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쉬고 다시 하고, 쉬고 다시 하고 해서 어쨌든 그 개수를 채우는 게 나를 밀어붙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두 개 앞에 덤벨 프레스랑 케이블 크로스오버는 중간 가슴 많이 타겟팅 했다면, 이제는 윗가슴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제프 아저씨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 약간 인클라인 각도 20, 30도로 하는데 조금 더 세우래요. 저는 이제 40도 정도가 돼요. 약간 수축에 집중할 거예요. 덤벨 인클라인 프레스 할 때 이렇게 밀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고 엄지손가락이 서로 모이게끔 이렇게 밀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요렇게 미는 거죠. 그럼 진짜 최대 수축할 수 있거든요. 요렇게. 요 안쪽으로 촉촉촉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무게를 무겁게 안 할 거고.
이 유효 세트 방법의 좀 치명적인 단점은 점진적 과부하를 좀 측정하기가 어렵죠. 운동은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해야지만 성장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기에는 측정하는 법이 어려워서 닐 힐의 Y3힐 트레이닝도 이 짓거리를 매번 시키는 게 아니고 3주마다 한 번 정도 이 짓을 시키고, 찔려질 것 같아. 그게 사실 유효 횟수 같은 경우도 뭐 매번 하기보다는 한번 죽어볼까? 약간 이럴 때 한번 하시면 좋고,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걸 하는 그 의도가 육체적인 행위만 아니고 정신적인 행위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대요. 되게 멘탈적으로도 이 훈련이 너를 강하게 해준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오케이, 끝. 이제는 완전 아랫가슴 이렇게 요 라인 하려고 이제 딥스 하는 거고요. 상급자 같은 경우는 사실 유효횟수 10개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10개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마다 정지 프레스, 정지 프레스에서 완벽하게 통제하는 걸 목표로 10개 유효횟수 할 거고, 그래서 처음에 이그니션 세트로 한 10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인클라인에서 딥스로 넘어오잖아요. 이 세트간 최소한 3분 정도는 쉬어야 됩니다. 좀 많이 회복한 다음에 다음 운동으로 들어가야 이 유효 횟수가 가능하지, 그냥 바로 들어오면 아예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할 수 있을까? 텐션이 떨어져서 죄송한데 진심으로 힘들어서 그런 거고요. 이제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운동은 뭐 옴니 케이블 크로스오버 같은 건데, 옴니가 영어로 그 all이라는 뜻이고 모두를 좋다는데 독특하게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부끄러워서 헬스장에서 못 따라 하실 건데,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 아래 단쪽은 무게를 생각보다 가볍게, 위에 단쪽은 그냥 생각만큼 무겁게. 그래서 하나 정도 전 6kg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하나는 위로, 위에서 아래로,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들 때 윗가슴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윗가슴, 아래에서 위로, 하나는 아랫가슴. 얘는 왼쪽은 지금 윗가슴하고 오른쪽은 아랫가슴하고 또 크로스 하면서 하고, 나 반대로 크로스 하면서. 이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나요? 아니요, 느낌은 있는데 네. 너무 혼란스러워요, 머리가. 지금 여기는 윗가슴이 들어오고 여기는 아랫가슴이 들어오니까, 아 이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운동 또 처음이네. 모르겠어요. 이게 앞에 운동들을 막 선행하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슴이 전체가 아픈 느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이제 반대로 해서, 어씨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씨, 내가 약간 뇌정지 오네. 아 이렇게 나. 이렇게. 아 이제 푸쉬업. 이제 마지막 운동 푸쉬업을 할 건데 딱 20개만 할 건데 5초 정지 업 해서 이 20개 채우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못 하겠으면 잠깐 15초도 쉬었다가 하고, 15초 쉬었다가 하고 해서 어쨌든 20개 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유효 횟수를 통해서 가슴 운동을 해봤어요. 가슴이 털렸다는 느낌은 뭔가 내가 최대 출력을 못 낸다는 것 뿐이지 출력을 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푸시업은 어쨌든 좀 쉬운 운동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마지막에 넣어서, 그래서 운동 지금 하는 거 보면 첫 번째 덤벨 프레스에서는 최대 출력 내면서 무겁게 해요. 그리고 인클라인도 무겁게 해요. 하면 점점 이제 가벼워지는 운동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가벼운 운동으로 그냥 못할 때까지 진짜 한번 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부족하지만 출력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선택해서 하는 거죠. 운동을 처음 하신 분들은 한 두 번째 종목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운동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겠고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아니면 무게를 조절해 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저처럼 처음부터 괜히 40kg 이렇게 하지 말고. 유효횟수라는 방법 자체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루틴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고 나니까 크게 이 종목들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있는 어떤 기구든 가운데 가슴, 윗가슴, 아랫가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운동을 진행하면 되고, 마지막에 뭐 한 푸쉬업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골라서 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약간 안전바 걸어놓고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하지 않을까? 그게 뭔가 조금 더 안전하고 일단 뽑는 것도 쉬우니까.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케이블 크로스오버 이런 거 있잖아요. 택플라이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잖아요. 그냥 헬스장에 있는 인클라인 기구나 아니면은 인클라인 스미스 머신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딥스. 진짜 딥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딥스는 진짜 좋은 운동이라서 꼭 해야 되고, 딥스는 꼭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옴니 케이블 크로스업 했잖아요. 야, 요거는 차라리 그 제 영상 중에 크리스 범스테드가 뭐 쇄골 플라이 이렇게 한 거 있거든요. 요거 할 것 같아요. 요게 훨씬 더 윗가슴에는 좋을 것 같아서 요거 하고 마지막에 푸쉬업은 한번 해보시고, 요렇게 하면은 진짜 가슴이 탈탈 털리지 않을까. 요즘 가슴이 탈탈 털린 것 같아요. 사실 덤벨 프레스에서 이미 탈탈 털렸거든요.